안녕하세요, 김타치입니다. 애플의 SE2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. 물론 이제 애플 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애플 내용은 다 루머로 항상 찾아야 되죠. 저는 해외 포브스 내용을 인용한 우리나라 뉴스를 먼저 봤는데요.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올릭스라고 해서 이전에 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용을 보니까 애플은 아이폰 SE의 차기작인 SE2의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, 아, 젠장. 아쉽네요. 거의 반년 이상을 저는 기다리는데 말이죠. 근데 요즘에 이제 기자분들의 내용을 사실 좀 믿기가 그래요. 하도 이슈가 많이 터졌죠. 그래서 실제로 한번 기사 내용을, 원문을 찾아봤습니다. 포브스의 골든 켈리가 전하는 내용은 아이폰 SE2가 안 나온다가 아니고 아이폰 X 작은 버전이 안 나온다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아이폰 SE2였던 거예요. 이전에 제 영상에 뭐 아이폰 XC라고도 한번 소개를 했었고 뭐 SE2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다 루머였고 상황은 이렇게 돼버렸네요. 그러면 도대체 애플은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마도 9월 달에 출시하는 새로운 라인업 3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예상으로는 5.8인치 아이폰 10, 그다음에 6.5인치 뭐 아이폰 10 플러스, 물론 이제 이건 가칭이죠. 뭐 10으로 나올지 뭐로 나올지는 아직은 몰라요. 그리고 하나 더가 약간 저가형으로 LCD 버전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. 물론 루머지만 사이즈는 6인치 정도, 6.1인치라고 공지가 되어 있네요. 게다가 이세 가지 제품이 다 노치 디자인인 거예요. 결국 아이폰 SE2가 4인치이지만 노치 디자인으로 나오면 뭐야?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다 노치 디자인의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건데 뭐저 같아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폰 SE2가 안 나옴으로써 다른 제품들을 좀 미뤄줘야겠죠. 너무 많은 제품이 나오면 단가가 안 맞을 거예요. 어쨌든 저가형으로 나온 게 SE였으니까, 그럼 SE2로 홈버튼을 넣어서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애플에서는 홈버튼을 좀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, 약간 본인들의 그 사상과 역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, 그렇게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결국은 안 나온다는 거죠. 이 아이폰 SE2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XC든 아니면 아이폰 X의 작은 버전이든 뭐든 간에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. 결국 포기한 거죠. 아니 이게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설레발을 친 건지. 이제 9월에 나오는 새로운 라인업들을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, 아, 애플 좀 내주지? 네,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스마트폰 소식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제품들이 지금 출시 계획이 되어 있죠. 애플뿐만 아니라. 자, 그럼 여기까지 빔타치였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 아, 개인적으로 SE2 나오면 진짜 직구해서 1등으로 살라 그랬는데, 아, 아쉬워요. 좀 작은 폰좀 내줘라, 애플.